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성천문화원 장현숙 실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옥이란 무엇입니까? 그 옥이란 동양의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이 동양 전체에서 사랑을 받아온 그러한 이제 뭐 옥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, 단순하게 이제 보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제 더 깊은 정신적,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옥입니다. 그래서 중국의 이제 글씨를 보면은 입구에 구슬 옥자를 써서 옥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고 옥이 없으면 왕이 아니다, 이럴 정도로 그토록 사랑해 온 게 바로 옥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옥의 예술품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선사시대부터 뭐 홍산 문화라던가 뭐 양주 문화, 여러 문화를 통해서 이제 그 옥이 예술품으로 또 뭐 조각되어지고 사용되어져 왔는데, 중국 역사 전반적으로 그 옥을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또 예술적으로 만들어줘오고 사용해왔어요. 그런데 이 옥이 그냥 단순한 예술품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그 동양, 그 중국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과 영, 그 모든 것들의 집약 정수가 바로 옥이에요. 그래서 동양에는 이제 신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, 대신에 그 옥이 이제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어떤 수호신적인 의미까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옥입니다. 네, 네. 네. 자, 성천 옥전에서 또 옥을 경매하고 계신데요. 네. 경매 참여 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. 저희가 이제 이번 2021년 6월 19일, 19일 오후 2시에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.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고, 또 세계 여러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경매를 진행을 하고, 또 오프라인으로도 국내 분들이 이제 참여하실 수 있게끔 뭐 전화 응찰이라던가 서면 응찰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더 뭐 자세한 거는 전화를 주시고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그 상담이 가능합니다. 네, 이제 궁금해졌는데요. 네. 좋은 옥을 고르는 방법 좀 말씀해 주시죠. 뭐 여러 가지 옥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움이에요.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옥은 특징이 부드럽고 단단하고 또 광채가 나고 그런 아름다움인데, 이제 그 좀 좋은 옥을 구별하는 방법은 티가 없고 맑고 깨끗하고 이제 그런 어떤 봤을 때 아름답고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